네, 1단계 첫 소리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전가형 도전자 준비되시면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다음 북이 영화 팥뿌리 닮은 꼴 세 문제 성공하면서 150점 획득합니다. 오늘 이렇게 봄꽃처럼 화사한 옷을 입고 왔어요. 지금 마음가짐이 어떠신가요? 제가 사실 기계공학과를 전공했는데 공대생 치고는 국어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공대생 대표로 우승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공대생의 오늘 국어 실력은 어떨지 기대해볼게요. 전가영 도전자였습니다. 우승 들어가자! 도전! 자, 우리요. 이목구비. 안절부절. 이실직고. 네 문제 성공하면서 200점 획득합니다. 오늘 도전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정말 KBS를 정말 사랑하는 애청자로서 네. 우리말 겨루기를 한 10년 전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시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지금 그 우리말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집에서 푸실 때 어떻게 성적이 괜찮으셨나요? 아, 한 3개 중에 한 2개는 좀 맞추는 편입니다. 오, 상당한 실력이신데요. 아, 예. 네, 오늘 집에서 푼다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점수 쌓아보시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도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수 제대로 가고 가겠습니다. 아자! 아자! 도전! 난장판 반품 들쑥날쑥 아우성 새살림 네 문제 성공하면서 200점 획득합니다. 한유라 도전자는 오늘 혼자 도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 네. 제가 지금 임신 5개월 차로 7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네. 도전하셨어요. 괜찮으세요, 몸은? 네. 제가 4년 전에 예비 신부로서 우리말 겨루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었는데 예비 신부? 네, 네. 그 당시 예비 신부였고 지금 이제 예비 엄마로 다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두 명이다 보니까 공부도 두 배로 열심히 했고 태교로 생각해서 우리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오늘 실력이 기대가 됩니다. 뱃속에서 아기도 좀 도와줘야 할 텐데요. 활약 기대해볼게요. 한유라 도전자였습니다. 기쁨아, 같이 잘 풀어보자. 아자! 도전! 제빵사 다음 동거인 다음 다음 두 문제 성공하면서 100점 획득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시라고요? 예, 좀 부끄럽습니다만 또 그렇습니다. 부끄러우신 네. 게 또 뭐가 네.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도전을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예, 제가 손자가 5명인데 손자한테 하리비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었다 하다가 말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멋진 할아버지의 모습을 예, 보여주시려고요. 예. 오늘 목표가 있으실까요? 예, 뭐 하고 싶긴 참 다른까지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뒤에 막강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오늘 예. 연륜의 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김명철 도전자였습니다.